둘째가 돌아왔는데, 그 고얀 놈입니다. 그렇죠? 고얀 놈. 고얀 놈을, 아버지는 그 고얀 놈을 어떻게 봐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까지 상속까지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다 방탕하게 살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머슴이나 돼서 밥이나 밥 먹으면 된다고 돌아온 놈, 그 불쌍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아들도, 그런 정말 천하 고약한 놈도 불쌍히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뭐예요? 너무 자식 그냥 다리 멍대기를 이제 우선 쫓아내버려야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진 마음이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고약한 짓을 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나고 나서 느낌이 뭐였냐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네.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놀래버렸어. 제가 하나님의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봐도, 와, 하나님은 그런 거는 상관없구나. 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런 거는 상관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눈을 떴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철저히 부모님들로부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배우신 분들은 그런 면을 잘 모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맨날 뭐예요. 그러면 네 지옥 갈래 이래서고, 천국 못 간다 이래서고, 거기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크면 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반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웃기지 마. 이랬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끼니까, 야,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믿는 학생들, 애들을 막 어느 폭력으로 막 묵사발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 주셨으니 막 그냥 천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구나. 이걸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걸 확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댕겨보니까 모태교인들이 많더라고.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 몰라. 걔네들은 전부 다 뭐 착해야 전국 가고 뭐 여기에 막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좋고 이런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뭐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랬었고 그래서 이 세계가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아따, 말씀씨 웃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 종을 불렀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런데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종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았어. 네, 뭐하여? 나는 잔치 안 들어가.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맨 첫 번째 나왔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뭐요? 열받았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집에 가서 밥을 먹냐? 그거 똑같은 얘기. 네.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려면 자기들 정도는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저 세리들 말이야, 순 나쁜 놈들, 세금 퉁쳐먹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이 반역자들. 그래서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참 이 아버지 참 이 아버지 참 힘들어. 아들 두 놈이 있는데 어떻게? 둘 다 한 놈은 이래서 골치 아프고 또 한 놈은 뭐요? 이래 저래서 골치 아프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입장이다.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너도 어떻게 자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어. 얼마나 좋으냐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 해줘야 되는 잔치라? 나를 위해 해줘야 되는 잔치야. 나는 이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격도 없는 놈이, 나한테는, 이런 착한 나한테는, 잔치를 안 해주시더니,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 이 말이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이, 뭐요? 이 아들이. 왜 고약해요? 그렇죠.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나는 저 새끼하고 저 새끼의 형이 되기 싫어. 저 새끼가 내 동생인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저런 놈하고 나는 뭐예요? 달라. 그건 형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이 당신의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당신의 나이 자, this 아들 누구의 당신의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온. 이 자식은 내 동생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자식은 당신의 아들이야. 아, 나쁘죠, 그렇죠? 잘났어. 잘났어. 이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이 당신의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새끼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당신 틀렸어. 이게 사단이다. 이 말이야. 사단은 자격이 있는 놈은 대우를 해주고 자격 없는 놈은 뭐예요? 벌을 줘야 된다. 말하는 놈은 벌을 줘야 된다. 여러분, 자, 이 당자가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당자가 나쁜 일을 한 데 대하여 전혀 벌 준 게 없어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면 벌은 뭐가 벌이에요? 그 당자가 벌을 받았게 안 받았게? 벌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형편없는 벌을 받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벌이란 것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기가 뭐하여 자기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자기가 행동한 자기가 한 짓의 뭐예요? 결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게 벌입니다. 아버지가 벌 준 거 하나도 없어. 박수. 그래서 그 아들이 고통을 그렇게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예. 네. 그 돼지 키운다고 말이에요. 가뭄에
배는 쫄쫄 골고 샤워도 못 하고 그런 거를 버리라 그런다. 예. 네. 그러니까 벌은 결국은 인간이 뭐 하는 거요?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벌 그러면은 벌 벌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그럼 하나님 요 자식 나쁜 놈, 요 자식 벌을 주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죄, 악, 벌 이거는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히브리 말로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본. 영어로 번역하면 iniquity, evil, sin, 죄, 악, 그 다음에 벌,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뭐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게 벌이다 이 말이야. 벌이란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이 저 자식 뭐 받았다? 벌 받았다 안 그러고 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죄와 벌이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창세기 4장.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니까, 응?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누구의 유혹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로 결심할 때 사단이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네. 이것도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가인은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굴 더 좋아할까? 아벨을 더 좋아하지. 그렇죠? 아벨의 얘기 무조건적 사랑 얘기 듣고서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행복하지. 근데 가인 그러니까 이제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뭐 900년, 1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살면서 20대, 30대부터 애 놓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박사님, 가인하고 아벨하고 아들이 둘인데. 아니요. 아담과 이브가 아들이 둘만 아니에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 명 낳았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마 아담과 이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식들한테 가르쳤는데 가인은 그게 무조건적 사랑하는 별로 좋지가 않아. 그거 말도 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벨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죽였어요. 가인이 죽이니까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동생을 죽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 동생 죽인 놈, 나쁜 놈. 이러니까 가인은 그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맨날 어떻게 소문 안 퍼진 대로 돌아댕겨. 너무너무 괴로워.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가인의 생각에는 이거를 누가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뭐요? 죄의 벌. 죄하고 벌하고 같은 말. 이게 아본네, 아본.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꾸 누가 벌 준다고 그래요? 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쫓아낸다, 이 말이야.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벌 준 게 아니야. 이 벌은 이 가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왜 고통을 당하겠어? 가인은 사단 쪽을 선택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자기 동생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철저히 사단의 손아귀에 잡혔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왜 가인은 무선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사단이 가인을 더 괴롭히면 사실상 사단이 괴롭히는데 사단이 가인을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가인은 조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실, 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벌 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기가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더 받을 것이다. 또 이 말도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또 엉망이 돼버려. 누구든지 가인 죽이기만 죽여봐. 내가 일곱 배나 벌 더 주지, 주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일곱 배나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일곱 배나 더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안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응?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니라. 응. 가인에게 표를 줬대. 예. 그 표가 뭘까? 그런 가인일지라도, 그런 가인일지라도, 십자가로 구원을, 구원에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런 가인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그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탕자가 받은, 탕자는 벌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사단이 준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저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저 먼 곳에, 먼 나라에 가서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또 뭐를 붙여줘요? 꽃뱀들을 붙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재산 뭐요? 금방 날아가게 됩니다. 다 사나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짓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뿌리예요. 맞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막 안 걸리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유전자를 끌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기 안 주는 거예요. 생기 안 준다는 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생기 안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처럼 불가능한 건 없다. 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인간이 떠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 이게 알아야 우리가 정말 정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박수를 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발적인. 네. 네. 자, 그래서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미를 위해 살찐 종아리를 잡으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예요? 네 것네.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네 거야.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니 송아지니 그래 샀냐. 이거 다 네 건데. 라는 사실을 큰아들은 모른다 이 말이야. 큰아들은 맨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지런히 착하게 일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감시하고 있어.
그랬다가 스틀림은 뭐예요? 너한테는 유산 없어. 취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일을 열심히 해. 밭에서 나가도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힘들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벌로부터 사단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너의 동생이라 그래. 네 동생 맞다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얻은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내 동생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밥 얻어먹으러 돌아온 게 사실이지. 아들이 되기 위해 돌아온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그 사실대로 이 아버지가 말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거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니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밥 얻어먹으러 돌아왔어. 머슴 들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것이 아버지의 입장인데.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유산 다 타다가 탕진하고 방탕하게 기집질하다가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밥도 먹으러 왔지. 그렇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해요? 사랑이 없을 때 사실대로 말해. 그러나 아빠는 사실대로 말하네. 왜 사실대로 말하면, 말하면 그 둘째 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해. 그래서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유산 먼저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등 돌리고 가도.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잃은 쓸데없는 아무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은 우리가 없어져도 잃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잃었단 말 아니야. 버렸다 그러지.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잃었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잃은 아들도
이런 망나니 아들도 아빠에게는 뭐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아들이 아빠를 등지고 떠나도 아빠는 내가 이렇다고 한다. 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잃었다가 얻었으면 우리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세리나 죄인, 전과자 죄인들이나 이런 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아서 안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는 마땅한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파해야 돼? 전파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맨날 주식 투자만 하고 있었고 맨날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런데 관심이 뭐요? 없어. 옛날에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벌고, 부동산 해가지고 한 개 고치고, 헌 집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팔면, 1억 5천만 원이 남고, 이런 거 이제 뭐요? 이런 거보다, 돈 버는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집이나 땅이나 밭이나 다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땅 가진 것보다 그 재산 가진 것보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에서 다 저보고 좀 와서 얘기 좀 해달래. 세미나 해달래. 뉴스타트 세미나에다가 성경 강의.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 그 성경 보면 그 땅 이런 거를 100배나 더 받는다 그래.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우리 집이야. 거기도 우리 땅이고. 거기도 뭐예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확 모여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서로 대접을 못해서 난리고. 우리 집보다 더 낫지. 우리 집에서는 맨날 대접하려면 안 그래.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나라 가고, 다른 나라 가고. 응. 야, 땅도 100배나 더 받는다 그러더니, 응.
정말.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 네? 예. 네. 이상구 박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먹여줄 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집이 내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네? 돈도 못 벌고, 뭐, 어? 그렇게 되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적으로는 뭐요? 100배, 1000배로 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오해를 해. 그 땅 다 팔아가, 교회다 바치고, 이래야 전국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땅 팔아서 교회 바쳐봐야 아무 즐거움 있어 없어? 없어. 뭐를 알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뭐요? 하셨고 영생을 어떻게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이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더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지 너희들 가진 재산 다 팔아 그렇게 해서 다 바쳐 어?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게 해줄 거야 그러면 조건적이지. 그 조건적으로 들어. 사람들. 읽어, 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됐습니까? 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요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정권에 대한 불만과 염려로 유튜브에 매달려 삽니다. 끊어야 하겠지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네, 둘 다 네, 냅니다. 아, 지금 투병이 중요하지,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거 이 정권이라는 거는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제일 지금 심각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도 여러분 이 사회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바이든 정권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된 것은 나는 미국이 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을 잘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재산이 45억 달러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급 받고 돈 버는 생각은 뭐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4년 동안 월급도 전부 뭐요? 무료봉사했어, 트럼프는. 다 그 자선단체 다 기부해버렸어. 트럼프가 좀 보기에는 껄렁하고 뭐 바람둥이 같이 보이는데, 이분은 미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 공산주의로 갈 수 없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하는 동안에 모든 경제 지표가 최고로 상승된 거예요. 예. 실업자 수, 뭐, 다, 일자리, 모든 것이 다 최고로죠. 어느 대통령보다 업적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2020년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수로 이겼어요. 근데 중국하고 다 이래가지고, 짜가지고, 이 개표기, 그 우편투표. 그래서 이 우편투표가 이게 장난질하게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증거는 다 있는데, 미국이 지금 썩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투표라는 증거를 다 확보해서, 그래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어떻게, 미국 대법원에, 대법원에서는 우리는 부정선거 증거를 볼 수 없다. 기각.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도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좌파가, 민주당 좌파가 언론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돈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 집에 모택동 사진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 지경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리고 뭐 이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좌파 사상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돈은 다 누가 갖고 있어? 상위 1%가 갖고 있다. 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가난한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사회주의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로 안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 여러분, 사회주의는 강제로 나누자는 겁니다. 강제로 나누자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패만 할 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다 배워가지고, 그 사랑으로 자진해서, 아,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도와주자. 예. 네. 그렇게 되면 아름다워져요. 근데 자본주의가 썩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막, 빈부 차이가 막 너무 심하게 나니까, 사회주의로 가야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은 여기 오실 정도,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말리죠, 뭐. 그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성경에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로 탁 가려면 지배 계급, 엘리트. 중국 공산당이 그렇잖아. 지배 계급이 뭐예요? 딱 위에 있잖아. 그래서 국민들은 뭐예요? 그 중국 공산당도 지금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더 이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되는 거지. 그래서 다 컨트롤하고. 그 요즘 여러분 중대본 메시지 오는 거 보면 섬뜩섬뜩해요. 요즘 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뭐요?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일거수일투족. 그래가지고 자유라는 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 결국 끝에 가면 공산화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공산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신론화된다. 공산주의는 그 마칼 막스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 유물사관. 유물사관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이 세상을 무신론 세계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변질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무신론화 돼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할 대상이 없어져, 이제. 다 무신론화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 없을 만큼 무신론이 만연해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고 재림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이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국서도요, 미국서 그 오바마,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바마 때 아주 나빠졌어요. 사회주의처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아마 지금 미국은 맛이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난데없는 희한한 트럼프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뭐 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오바마 때는요,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기독교만 특별대우 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미국서 나온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오바마 때부터 어떻게 거기를 한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기독교 휴일이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즐기는 휴일이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백화점 뭐 이런데 뭐 사업장 이런데는 크리스마스 사라져 버렸어. 교회에서만 크리스마스 하고 싶거든 해요. 그러나 교회 아닌 곳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뭐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 없음,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만듦. 그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이라는 그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저렇게 되니까 되고 있는데, 세계가 같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예요? 학교에서 기도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우리 정권은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휴일로 인정한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럴 지경이요. 근데 아마 한국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한국도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질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쫓겨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하여 열받고 해봐야 내 손해야. 그런데 저렇게 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되는데, 없어져는 없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열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지 마시고, 이 세상은 이 영적 세계에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재림해서 이 지구라는 것은 이거는 환경적 오염에다가 이 쓰레기 더미에다가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이 지구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려요. 지금 기후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막 맨날 홍수에다가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막.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재창조하시고 지구도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신론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힘으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 운동 뭐 이런 게 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변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뭐 기술로 뭐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탄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나오는 이유가 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 이 인구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앞으로 지금도 막 굶어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참 지금 한심한 세상이야. 한심한. 세상.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탕자 아가 돌아왔을 때 참 그런 망할 아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이 이기주의며 이 조건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공감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령을 받아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해지고 이 사회 경제나 환경이나 정치나 지금 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